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료에 이어 고양이를 입양할 때 꼭 필요한 용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할까요? 식기, 화장실, 스크래처, 이동장, 브러쉬, 장난감, 보금자리, 캣타워를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식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양이들은 깔끔하게 먹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료를 씹으면서 부스러기를 식기 주변에 아주 많이 흘리면서 먹습니다. 따라서 입구가 조금 넓은 것으로 고르고 고양이가 코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식기는 고양이가 까끌까끌한 혀로 핥아서 흠집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테인리스 소재나 도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고양이는 도기 용기, 스테인리스 용기, 플라스틱 순으로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식기에서 나는 냄새가 제일 적기 때문이랍니다. 다음은 식기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사람도 볼일을 볼 장소가 없으면 하루도 지내기 어려운데요.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실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뚜껑이 달린 지붕형, 박스처럼 뚜껑이 없는 평판형, 어린이 양변기와 같은 형태의 변기형, 사람 변기에서 직접 볼일을 하게 훈련시키는 훈련형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앞에 두 가지 형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요. 자, 그러면 다음은 스크래처 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래칭은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냄새를 묻혀 영역을 표시하는 고양이 특유의 행위인데 스크래처가 없으면 고양이가 발톱으로 가구등을 마구마구 긁는 버릇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스크래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소파나 벽지가 남아나질 않겠죠? 사진에서와 같이 고양이가 아주 좋아하는 행위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동장이죠.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데리고 오거나 병원에 접종을 하러 가거나 고양이가 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에요. 이동장은 단순히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에티켓입니다. 보통 우리 고양이는 착해서 괜찮아 혹은 잠깐만 이러고 있을 건데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해요. 방심하고 고양이를 아무 보호장치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양이 목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고양이는 주변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며 예측할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조차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소에 착하고 보호자를 잘 따른다고 해도
낯선 곳에 있으면 예민해져서 확 뛰쳐나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하악 하면서 고독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장은 매우 중요한 필수 용품입니다. 와! 이동장이 없다니!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고양이가 외치는데요. 그럼 이동장 종류를 한번 보실게요. 바구니 같이 생긴 바스켓형이 있고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죠. 보통. 그 다음에 직물 형태의 가방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볍고 폭신폭신해서 보호자분들이 들고 다니기 아주 쉬운 간편한 이동장이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형이 있습니다. 좀 무거울거나 어디 좀 장거리 갈 때 끌고 다니실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유모차형, 뭐 보통 공원을 산책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많으실 때 쓰시면 좋겠죠. 어쨌든 보호자 각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매일매일이 털과의 전쟁인데요. 브러싱을 함으로써 죽은 털을 제거하여 털날림을 방지하고 모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양이에 따라 골골골 거림에 좋아하기도 하고 털이 뜯겨 깜짝 놀라 달아나기도 하니 각자의 고양이에 맞게 털 길이에 맞게 브러쉬 선택도 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브러쉬 종류가 다양하니 나중에 브러쉬 편에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용품들은 있으면 편하고 좋은 것들이죠. 장난감은 주인과의 교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근육을 발달시키며 민첩한 움직임에 도움을 주죠. 우리 양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가실까요? 장난감의 종류는 크게 분류해서 막대형, 모댕꼬치가 있고요. 낚싯대가 있죠. 캣닙이 들어간 인형이나 쿠션도 있고요. 터널이나 텐트도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공 종류도 있고요. 레이저 포인트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 편을 보시겠습니다. 보금자리는 집이나 쿠션은 고양이에게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지만 고양이는 한 장소에서만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박스를 이용해 숨거나 쉬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거나 가방, 비닐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죠.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집, 쿠션, 박스, 가방, 책장, 비닐봉투,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곳,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에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사님들의 영원한 로망인 캣타워가 있는데요. 캣타워는 정말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원머 캣타워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캣타워의 재질과 고양이의 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겉만 번지르르한 아주 부드럽고 파스텔톤의 털을 덮어씌운 근사한 캣타워를 구입했었는데요. 결국 이게 1년 이상 되니까 기둥들이 무너지고 천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빨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털도 떨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다 분해해가지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다 돈을 내고 버리는 불상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사숙고해서 아주 현명하게 고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이 용품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한 가지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